다시 해보자. 재물이 안 나오는데? 아크를 하면 됨. 근데 이제 왓챠 나왔으니까 왓챠 하면 되잖아요. 얼굴? 아, 야, 뻑. 이러면 또 퍼펙트 하나 놓쳤는데 이게 4차전이 돼 이게? 시드는 미치긴 했네.
이게 4천이 될까? 영웅 두 개는 5천인데. 포식 들고 잘 먹었습니다, 해야지. 하이랜더는 확실히 놀라야겠지. 영혼절단 몸박이 몇 층에 나오는지 모르겠네.
겁나 애매하네. 감시병 소멸시킬 것도 지금 없지 않나? 일반 못 갈 걸. 아니
영웅을 이거밖에 못했는데 사사점을 찍을 수가 있나? 아, 내 편속. 사혈 어둠의 풍 불뿜기 사혈 마렵네 진짜. 또 얘네들이야. 포션을 만약에 쓸 거면 여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보스전에서는 아 드롭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기도 퍼펙트한 것 같고. 펜촉 때문에 꼬일 뻔했네. 말 줄까?
바보가 저기서 빠지는 거 안 좋네. 2스택, 9스택 편안하다. 이제 무정 먹을 때 됐지. 병발이니까 룬반구 먹으면 될 거고. 여기서 나오는 게 윙부츠인데 그래서 텅스텐 막 된가 보네. 그러면 상점에서 나오는 건가? 같은 저주 두 개도 할애는 안 돼요. 진화. 하이랜더는 지금 되지. 진화 도비도 먹어야지. 불타는 수약. 여기가 윙부츠 나오는 곳인가 보네.
그럼 이제 엘리트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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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다섯 마리구나. 아씨, 드로우 진짜 너무하네. 시드는 전에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거야. 병불 돌겠네. 기사 그냥 넣을 걸 그랬다. 25, 29분이면 이제 10분 정도 만에 잡아야 되는구나. 3원 하나 써놓으면 하이랜더 캐지니까 안 되고. 사펑. 1시부터 했죠. 맥주. 맥주 좋죠. 이제 어차피 잘 먹었습니다. 점프 얻었으니까 광속 먹게 그냥 다 빨리빨리 잡아야겠네. 어둠의 포옹 왜 또 나오냐? 어둠의 포옹 개 많이 나오네.
덤프트에나 이게? 산막 엘리트가 점수 배당 자체가 높아서 방송 먹게 빨리 해야 되는데. 33분이면은 시간 충분함. 12분이나 남았는데. 안 맞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지. 전 아끼는 게 낫을런가? 근데 심장은 퍼펙트 안 해도 되니까. 3100여 점 아니었어 방금? 재물은 하이랜더 때문에 안 되고. 유물도 25개 하기에는 모자라죠. 하이랜더는 되지. 심장은 퍼펙트 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퍼펙트 해야 되잖아. 그러면은 분무. 이거는 퍼펙트 안 해도 되니까 맞고. 콤보 점수 못 먹겠네. 오버킬은 되는데.
과연? 심장 허접세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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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게 되네. 와, 아, 될줄 몰랐는데. 영웅십의 하이랜더. 하렌 차이가 크네. 하렌이 200점이니까. 성공. 우승. 성공 눌러도 되겠죠? 아우 세상에. 미션 성공. 아이고 나두루님. 아이고 세상에.